한동훈 장관은 이게 없어지는 순간 네.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이걸 악의적으로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죠. 그러면 강력계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 공포를 느꼈던 거 아닌가 이게. 불안과 공포를 느낀 거죠. 야. 자, 그 얘기는 뭐냐? 핸드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 거죠? 뭐 카톡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이상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가 있을지 모르죠. 네. 근데 아이폰 비번 못 푼 거는 사실 검찰이 안 푼 거죠. 야. 못 푼 거 아니죠. 네. 풀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핸드폰 이번에도 아이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때도 아이폰 비번으로 해가지고 뭐 안 풀렸으니까 네. 뭐 이제 비밀 정보가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홍보들도 아이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뭐 얘도 홍보를 네, 했는데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뭐 걱정 없으면 잊어버려도 그렇죠. 아, 비번 돼 있는데 뭘 이렇게까지 벌벌 떨 일이 뭐가 있나. 게다가 최신 폰이면 더 풀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 풀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생님. 시간이 걸릴지 그러니까. 풀 수는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겁이 질렸겠죠. 네, 그게 검찰이 안 푼 거죠. 아...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내 폰을 혹시 CIA가 가져간 거 아니야? 뭐 CIA는 그냥 볼 수 있을 텐데 풀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강력기 형사를 불리는 아... 과잉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카톡 같은 거 카톡. 있잖아요. 아니, 김건희랑 뭐 한참 카톡 많이 주고받았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령들 아... 뭐 여러 가지 너 이거 네. 해라 저거 해라 네네. 이제 그런 거 자기가 보낸 또 문자들 예. 이런 것들만 드러나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뭐 사진은 안 찍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분실했냐는 거예요. 네네네. 핸드폰을 아 흥미있습니다. 이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핸드폰은. 예예. 예. 이 핸드폰을 중요한 물건을 분실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라고 보는 게 사실 타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가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즘 어떻게 마음이 어떤지 네. 한번 자기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한테 핸드폰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발다발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이 정도였으면 강력계 형사 투입했으면 가발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근데 그런 그때 얘기를... 군대 투입하는 거죠. 군대 투입. 네. 근데 가발은 잘 안 잃어먹죠. 이게 벗겨진 거 아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텐데 그건 뭐 한동훈 장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거 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그렇죠. 아 요즘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그렇죠. 근데 이걸 분실했다라는 것은 뭐 원래 분실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습관일 수 있겠지만 네네. 나름 꼼꼼하고 완벽하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나름대로 신경 쓰고 네, 아주 신경 많이 쓰죠. 그런 사람이 뭔가 분실했다면 요즘에 심리 상태가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뭔가 본인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실 사건도 터졌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왔죠. 그렇죠. 시킨 거 다 하고 네네. 해낸 건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명령도 뭐 수행을 못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지령을 네, 했는데 뭐 털어도 안 나오니까 지금 흐지부지 되는 중이고 뭐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막 네. 뭐 했는데 변종만 올리는데 가가지고 야 그럼 한번 해봐라. 나 수사 한번 해봐라. 그 뭐 하지도 네, 못하고. 성과가 없죠. 아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뭐 괜히 그 법에다 걸어가지고 올린 건 다 기각되고. 아. 막 그러다 보니까 분란은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좀 혼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불쌍해라.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한동훈을 다음 유력 대권주자로 보는 네. 여권 내 경쟁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막 흔들려 그럴 거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한동훈이 몹시 불안한 거죠. 불안정. 그래서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네네. 잊어버렸다가 그것도 그냥 여유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깜놀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강력계 형사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들 정말 네, 강력한 충격을 줬습니다. 뜨악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찍혔겠죠. 아, 또 찍힌다. 아, 윤석열 네. 저 핸드폰
어? 어차피 분실물센터 가면 찾는 건데 네네네. 왜 전화기를 쳐가지고 네. 말법에 올라 이게 막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반대자들한테 또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실수하고 또 사고치고 이런 패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실수와 사고침 아, 그러네요. 이게 같이 있는 거네요. 네.